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 또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니까 참 괴롭습니다. 뉴시스에서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네요. 내용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확진된 희소혈액질환 중증 환자 이렇게 살렸다. 가천대 계일병원 지병으로 면역억제 치료받다가 확진. 위기의 순간 항체 치료제 긴급 투여. 김동영 기자가 썼고요. 혈무세포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가 의료진의 빠른 판단력과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A씨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종이라는 희소혈액질환으로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다. 첫 이식에서 경과가 좋지 못해 6월 다시 이식을 받았지만 이식 거부 반응으로 인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올해 1월 귀국 후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병으로 인한 치료도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그는 지난 1월 10일 수도권 거점 전담병원인 가천대 계일병원으로 이송했다. 인공호흡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담당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항체 치료제 투여를 결정했다. 엄중식 교수는 셀트리온 CTP-59 레케로나주를 임상 실험한 교수님입니다. 그러나 A씨는 식약처가 승인한 항체 치료제 투여 대상이 아니었다. 항체 치료제 투여 조건 가운데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투여 등 여러 조건에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항체 치료제가 성과를 보일 것으로 확신한 엄 교수는 2월 18일 식약처에 긴급 승인을 요청했다.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병원의 요청에 식약처 또한 하루 만에 긴급 승인을 하며 환자에게 항체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이라고 어디에도 안 나오죠, 그죠? 결과는 예상보다 극적이었다. 어떠한 치료에도 줄어들지 않던 바이러스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A씨의 폐렴도 점차 호전되고 열이 내렸다. 호흡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항체 치료제를 투여한 지약 2주 만인 3월 5일, A씨는 격리 해제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지난 12일, 입원 60일 만에 무사히 퇴원했다.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4주 이상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A씨의 경우 면역 저하로 인해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바이러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진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 어느 곳에도 레케로나주 또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라고 뉴스에 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은 알지만 이건 일반인들이 이 뉴스를 보면 어떤 항체 치료제를 썼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속이려고 해도 점점점 더 효과는 밖으로 나오리라 믿습니다. 터널 속에서 아직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서로 힘내고 토닥토닥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회사가 좋은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행복한 좋은 주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